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날이 덥겠습니다. 포항이 26도, 경주가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내일 아침부터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이 비는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송혜림 캐스터입니다.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매우 높고요. 더운 날이 예상됩니다. 포항이 26도, 경주 30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보이겠는데요. 아직까지 낮과 밤의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더위 걱정을 잠시 덜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평년보다도 낮 기온이 낮겠는데요. 자세한 비 소식 살펴보시면 우리 지역은 아침에 비가 시작돼 저녁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낮부터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그리 많은 양이 내리진 않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은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3도, 영덕과 포항 26도, 경주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가 22도, 독도 20도입니다. 오늘 동해상에는 구름만 끼겠습니다. 다만 모레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린 뒤 당분간은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점점 일교차도 줄어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조선시대 울릉도와 독도를 수색해 왜구를 토벌한 군대인 수토사의 출진을 재현한 행사가 울진에서 열렸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했다는 증거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군과 포수, 사공, 식모 등 80명으로 구성된 수토사 일행이 월성 포진에서 구산항으로 들어옵니다. 이들은 구산항 대풍헌에서 며칠간 머무르며 울릉도로 출항하기 위한 바람을 기다립니다. 조선은 전기에는 울릉도 거주민을 본토로 이주시키는 소극적인 쇄환 정책을 썼다가 1693년 독도 영유권을 확인한 안용복 사건 이후 적극적인 수토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출항 때도 샅샅이 살펴 외적들이 우리의 땅인 울릉도와 독도에서 썩 물러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토사는 1694년 처음 파견된 이후 1894년 폐지될 때까지 200년간 이어졌습니다. 수군 부대장 격인 삼척 영장과 월성 만호를 수토사로 임명해 2, 3년에 한 번씩 울릉도로 보냈습니다. 가장 안전한 뱃길이 이 구산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100년 후 정도 지나면은 모든 수토사들이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울진군과 영남대 독도연구소는 수토사 일행에 각종 경비를 조달한 내역이 적힌 수토 절목 등 고문서를 철저히 고증해 행사를 재현했습니다. 실제 수토사의 규모인 80여 명으로 꾸려서 월성포 진성에서 대풍원을 거쳐 대풍원에서 그 울릉도 독도로 출항하는 가장 행렬에는 해군과 육군 등 군인과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울진의 학생으로서 뭔가 좀 더 자부심도 느꼈고 이런 수토사를 계기로 하여서 울릉도랑 독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울진 후포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52명은 여객선으로 울릉도에 들어가 3박 4일 동안 조선시대 수토사 유적지와 독도를 탐방하면서 영토 수호 의지를 다집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컨설팅 업체 선정이 이달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철강협회는 철강 구조조정과 관련된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외국계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관련 보고서를 7월 말까지 마련해 정부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용역에는 채권단이 관리하는 동부제철과 경쟁력을 상실한 국내 중소철강 업체들에 대한 구조조정과 철강업계 장기 경쟁력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울산 포항 고속도로 완전 개통을 앞두고 두 지역 대학과 자치단체가 오는 25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행사를 갖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포항시와 울산시, 포항상이와 울산상이, 포스텍과 한동대, 울산대, 울산과학기술원 등이 참여해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보완적 발전과 혁신 방안을 모색합니다. 또 두 지역의 기업들이 참여해 유망 기술과 우수 성과에 대해 소개하는 테크페어 행사도 열립니다. 제4회 포항시장배 철인 3종 경기가 어제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열렸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씨 속에서 600여 명이 참가해 인간 한계에 도전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참가자들이 푸른 바다로 힘차게 뛰어듭니다. 바다에서 나오기 무섭게 사이클에 오르더니 눈 깜짝할 사이 전속력으로 질주해 나갑니다. 바다 수영 1500m를 시작으로 사이클 40km, 마라톤 10km로 이어지는 철인 3종 경기는 극한의 체력과 인내심을 요구하는 스포츠입니다. 50대와 60대 참가자가 10%나 차지할 만큼 이제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승선을 지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선수들의 표정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합니다. 철인 경기 하는 와중에는 숨이 턱까지 넘어올 것 같은 고통을 많이 느끼는데 하지만 피니시를 통과하면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젊은 엘리트 선수부터 50대까지 모두 6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포항을 찾은 가족과 친구들도 완주를 기원하며 경기 내내 열띤 응원전을 벌였습니다. 신경조 철인팀 완주하시고 신경조 화이팅! 맑고 청명한 날씨 속에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모처럼 포항 앞바다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포항시청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10여 명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 포항시 무기계약직 공무원 3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포항시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10여 명으로부터 한 번에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씩 모두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자기 업무를 대신하게 하고 포항시 남구청 명의로 가짜 급여까지 주면서 피해자들을 1년 넘게 속여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단법인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장학금을 지급하고 각급 학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한 5명에게 입학금과 등록금으로 1,500만 원을, 성적 우수 고교 신입생 및 재학생 46명에게 각 300만 원씩 모두 1억 5,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 2007년 기본재산 12억 원으로 설립된 영교위는 지금까지 1,200명에게 장학금 13억 원을 지급하고 관내 고교 3곳에 방과 후 심화학습과 기숙사비 등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미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구미국가 5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높은 분양가 때문에 기업 유치에 빨간불이 켜진 건데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 산동면과 해평면 930여만 제곱미터의 터에 조성되고 있는 구미국가 5산업단지. 오는 8월 산업용지 분양을 앞두고 투자 상담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입주하겠다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3.3제곱미터당 86만 원인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실제 구미와 인접한 김천 일반 산업단지의 경우 3.3제곱미터에 36만 원으로 구미 국가 5산단 분양가의 40% 수준입니다. 구미 5공단의 조성원가가 높지만 투자를 하기에는 분양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게 기업들의 입장입니다. 구미시는 개발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분양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수자원공사 측은 부정적입니다. 그동안의 보상기간 장기화로 해당 지역의 집가가 대폭 상승됨에 따라 가격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조성원가를 인하하기에 활용성이 낮은 녹지 등 공공시설 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여 분양가격을 낮추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구미국가 4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 등에서 분양가를 인하한 사례가 있는 만큼 경제계, 정치권과 함께 분양가 인하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4공단 때도 62만 원 하던 분양가를 49만 원, 21% 인하한 사례도 있고요. 다 다른 공단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해서 저는 우리 수공 측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분양가 인하를 둘러싸고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의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구미경제제도에게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구미국가 5산업단지 분양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이후 소비자원을 통해 상조 피해를 상담한 건수가 3만 9천여 건에 이르는 등 상조와 관련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상조 관련 피해 사례로는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규정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상조업체가 임의로 고객 회비를 인출해 쓰는 경우, 장례 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등입니다. 농산어촌과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고등학교에서는 방과 후 학교 과정에 한해 2019학년도 전까지 선행학습이 허용됩니다. 국회가 최근 공교육 정상화 촉진 선행교육 규제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한 학기 앞선 내용까지만 선행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낙후 지역과 저소득 지역에 있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방학 기간에 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내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연과 절주,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지난 8년간 건강조사 결과를 분석했더니 흡연과 과음은 여전하고 신체 활동은 오히려 줄어 건강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경북의 남성 10명 중 4명 이상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8년 전보다 많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두 번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더 골초됐습니다. 뭐 특히 뭐 먹고 난 뒤에 제일 생각이 많이 나죠. 시군별로 보면 봉화가 전국에서 흡연율이 가장 높고 의성은 두 번째입니다. 담배값 인상과 금연 정책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한 주에 이틀 이상 한 번에 소주 7잔을 넘게 마시는 고위험 음주율도 봉화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습니다. 다른 지역도 대부분 8년 전보다 과음 비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신체 활동 실천율은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흡연과 과음을 하면서 신체 활동은 오히려 줄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음주 흡연은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은 계속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정밀 대책은 저희들 전문기관과 협조해서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금연과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해 건강관리를 잘하는 성인 비율은 서울이 가장 높고 경북은 서울의 절반 수준으로 건강관리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농촌 지역에서도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가 25% 안팎으로 비교적 높고 우울감을 경험한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도시와 농촌 간 또 지역 간 건강 격차가 드러나면서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기간 중 명령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에게 막말을 한 10대를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관찰소는 지난 19일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석 달 동안 36차례 위반하고 이를 지적한 보호관찰관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17살 권모 군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년원에 유치했습니다. 권 군은 인터넷 중고장터에 허위 매물을 올리고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보호관찰 2년과 야간 외출 제한 3개월을 받은 바 있습니다. 포스코가 고유 기술을 신흥국 등에 판매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3월 기술 판매를 공식화한 이후 파이넥스 기술과 압축 연속 주조 아변 설비 등 고유 기술 13건에 대한 계약이 추진 중이고 기술 도입 제한이 22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포스코는 고유 기술을 100개 넘게 개발하고 있어 기술 판매가 확대될 경우 수익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한지 화가인 전광영 작가전이 경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헐리우드 스타 실베스터 스텔론이 구입해 화제를 모았던 작가이기도 한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길고 짧게 자른 종이에 물감을 뿌린 뒤 다시 떼어내어 만든 흔적들의 그림. 60년대 말 미국으로 건너간 뒤 그린 지금의 작가가 있게 한 작품입니다. 이후 작가는 어린 시절 한약방에서 본 약재 봉지를 캔버스로 가져왔고 독특한 작품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얘기와 서양의 얘기를 한 대 합쳐가지고 이 믹서돼서 고유한 아주 독특한 내 작품이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니크하고. 국내에서는 3년 만에 개최되는 개인전으로 작가 생활을 집대성한 60여 점을 선보입니다. 지루함을 싫어한다는 작가의 작업 노트에는 새로운 작품들로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올가을 런던과 내년 베니스 비엔날레와 독일 전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에는 남영 최병익 작품전이 경주예술의 전당 대전시장에서 열리고 모거레시 콘서트가 경주예술의 전당 소공연장, 작은 음악회 당신만 몰랐던 클래식이 포항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가영입니다. 지난 1.4분기 대구 경북 지역 건설 수주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대구 경북 지역 건설 수주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2%나 감소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건축이 20.6%, 토목이 43.3% 줄었고 발주자별로는 공공이 58%, 민간이 14.3% 각각 줄어 지역 건설 경기가 하강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대구 본부세관이 대구 경북 지역 지난달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기 전자 제품과 철강 등의 수출 부진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수출은 24%, 수입은 11% 줄면서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대구는 수출은 철강과 금속 제품, 수송 장비 등의 감소로 지난해보다 5.8% 줄었고 수입은 기계류와 철강제 등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15% 늘었습니다. 경북의 경우 수출은 정밀기계와 전기전자제품 등의 감소로 지난해보다 26.7% 줄었고 수입은 광물류와 철강제 등의 감소로 지난해보다 18.6% 줄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논의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걸 확대하는 취지에서 올해 국내산 콩류 2만 5천여 톤을 수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목별로는 콩이 지난해에 비해 25% 늘어난 2만 5천 톤, 팥과 녹두는 각각 100톤과 50톤을 처음으로 시범 수매할 계획입니다. 수매 가격은 콩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팥, 녹두는 최근 10년간 평균 도매 가격의 80% 수준으로 정했는데 수매에 참여하려는 농가는 오는 7월 말까지 수매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제14회 포항시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가 어제 다목적 체육관인 만인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26개 클럽의 500여 개 팀, 7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남녀 복식과 혼합 복식 등으로 나눠 클럽의 명예를 걸고 실력을 겨뤘습니다. 최근 들어 배드민턴은 남녀노소 모두로부터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보다 참여팀이 늘어나는 등 동호인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임업가구의 소득은 연간 3,200여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8%포인트 늘어났으며 지난 2006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득 1억 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는 임업소득의 비중이 전체 소득의 61%를 차지해 1억 원 미만 가구에 비해 3배가량 높았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매우 높고요. 더운 날이 예상됩니다. 포항이 26도, 경주 30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보이겠는데요. 아직까지 낮과 밤의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더위 걱정을 잠시 덜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평년보다도 낮 기온이 낮겠는데요. 자세한 비 소식 살펴보시면 우리 지역은 아침에 비가 시작돼 저녁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낮부터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그리 많은 양이 내리진 않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은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3도, 영덕과 포항 26도, 경주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가 22도, 독도 20도입니다. 오늘 동해상에는 구름만 끼겠습니다. 다만 모레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린 뒤 당분간은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점점 일교차도 줄어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